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앞으로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 이 광화문과 종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하시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하고 간단한 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것은 신중하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경솔하게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니까 나도 그것을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흙에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에서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혼이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 있던 여자에게, 즉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죄의 효과로 인해서,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어서 그들이 응당 겪어야 되는, 가야 되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장소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거나 입교의식을 치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거나 다른 성사 혹은 미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하나님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의도 재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죗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죗값을 치러주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아직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그분을 시인하셨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혹은 다니지 않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여러분이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사실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 신이라. 그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고 죽으면 여러분의 몸은 무덤에 가서 썩지만 여러분의 혼은 죄값을 감당하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합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개헌이 말씀들을 고민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견되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의 혼은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여러분의 혼은 지옥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꼭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